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마터면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던 이번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는 혐오, 증오, 축소입니다. 끊임없는 야당 혐오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증오를 낳고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경상 단독범 민주당으로 몰아간 초기 보도는 나무젓가락에 찔렸다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의 진원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 비난에 대해서는 카톡방을 뒤져서 연행하는 경찰이 왜 이리 이재명 대표 테러 수사는 답답하게 합니까?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뉴스 척결을 내세우던 정부는 활개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외국 언론의 보도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한국 야당 대표가 흉기에 찔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영국의 가디언지는 한국 야당 지도자 이재명이 목을 찔렸다는 제목으로, 중국 신화통신은 피의자가 지지자로 위장해 접근했고 경찰이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피습, 급습, 경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올리는 반면 아주 대조적인 보도 태도입니다. 또 테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수술과 응급 이송에 대한 논란입니다. 의사협회는 선민의식이 응급 이송 체계를 비틀었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헬기 이송을 권력으로 세치겠다며 어느 의사단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는 총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일 구급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22분입니다. 21km 떨어진 곳에서 구급차가 출동했기 때문입니다. 소아과 오픈된 사태와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호소해야 될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사단체는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서로 정당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가라고 묻자 심각도는 매우 심각이라고 답한 비율이 90% 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1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이 심한 한국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피해가 경미하다고 비난하고 거꾸로 피해자를 고발하는 야만에 침묵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테러의 동조자, 묵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야만의 사회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정치가 사회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증폭하는 사회는 평화는 깨지고 만인과 만인의 투쟁하는 정글이 됩니다. 그 다음은 끔찍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테러는 우리 사회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테러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단호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은 범인의 2차 가해를 막아낸 현장의 경찰관에게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헬기 이송해준 소방당국에 감사합니다. 응급조치를 잘해주신 부산대 의료진에게 감사합니다. 어려운 수술을 잘해주신 서류대 의료진에게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테러와 폭력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